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설교는 8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교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산상수훈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참 인기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팔복교훈은요, 일반인들도 좋아하고 인용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팔복교훈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한 주에 하나씩 묵상합니다만, 그래도 묵상하다 보니까 와! 이게 일반인들이 그냥 좋아하는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훨씬 더 깊은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산상수훈, 팔복교훈은 그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깊은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복음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예, 여섯 번째. 우리 잘 기억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여섯 번째가 아마도 팔복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준이 아닌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시는지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DM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좀 인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많은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DM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려는 여섯 번째 복, 이것은 아직까지도 다 파악되지 않았다. 위대한 이제 목사님이시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훌륭하신 신학자인데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그러지만 아직도 다 파악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경외감과 그리고 나는 부족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만이 이 말씀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드러난 깊이는 아주 깊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먼저 팔복이 말씀하고 있는 여덟 가지 복, 여덟 복, 팔복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몽땅 다 마음 차원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부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교훈은 전부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편파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마음에 집중하시고 계실까요? 뭐 당연하게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마음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좀 편파적일 정도로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예? 바리새인들, 예수님과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그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잘 지켰어요. 겉으로만 지켰어요.
겉만 보면 그들은 낙물할 데가 없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십일조도 잘하고 금식기도 잘하고 이런 것에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걸로 보면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엔 없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킬 때 겉으로는 잘 지켰어요. 그러나 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십계명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딱 두 가지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는 본질적인데 요 소갈맹이는 잘 안 지켰어요. 오히려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악이 가득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의 마음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빴으면 나빴지 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열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겉은 번들한데 속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썩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겉을 가지고 자기가 지키는 겉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잘 섬겨 나는 누구보다도 신앙이 더 좋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 기도하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예, 두 손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은 세리를 하면서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깔고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예, 머리를 강조하지 않으셨고 항상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교리에 대한 이해 차원이 있어요. 지성적인 차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 무식하고 맹목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은 교리에 대한 이해가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지성적인 차원도 있습니다만 결코 기독교의 신앙이 머리에만 지성에만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다양하게 다들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자리예요. 그 사람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의 중심 자리, 중심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 보통 사람들은 보통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볼 때 전혀 맞지 않다고 단정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이 타락한 것이 환경이 나빠서 타락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환경이 나빠. 아, 환경이 아주 그냥 열악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락을 했던가요? 정반대. 완벽한 곳에서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완벽한 곳이었어요. 완전한 곳이었어요. 우리는 샬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샬롬 상태였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 안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샬롬 상태였습니다. 파라다이스였어요. 완벽한 곳이었어요. 첫 번째 아담인 인간이 타락한 곳이 어디예요? 파라다이스에서 타락을 했어요. 광야에서 타락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첫째 아담은 모든 것이 100% 다 있는 파라다이스에서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디서 이기셨어요? 파라다이스에서 이기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기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이기셨어요? 광야에서 이기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망가진 게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망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할 때 더러운 것이라고 말할 때 주로 화장실 변기를 떠올립니다. 화장실 변기가 참 더럽다. 예? 근데 요즘 신문에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것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온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셨나요? 화장실 변기보다 이런 것들이 더 더럽다. 뭐냐면 예? 수도꼭지, 엘리베이터 버튼. 세 번째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여자 핸드백. 여자 핸드백. 이거 더럽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이해가 됩니다. 자동차 핸들. 자동차 핸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더 더럽고 세균이 많다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대요.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돈, 지폐, 동전 얼마나 균이 많은지 세균이 득식을 한지 야 더럽다. 그런데도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뭐 화장실 변기나 무슨 뭐 자동차 핸들 그런 것보다 더 더러운 게 뭐라 그래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잘 모른대요. 그렇게 더러운 것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것보다 너무너무 더러운데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있는 위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표현이 깔끔을 떠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그거 예 그거 깔끔하지 않으면 안 먹고 뭐 찾아가고 근데 우리의 마음은 더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쁜 것들은 전부 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데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다 문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으로 선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은 중요합니다. 교육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교육을 받고서도 철저한 악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드리지 않아도 인정하실 거예요. 신문을 펼쳐보세요. 온갖 저질러지는 악이 누가 저지르는 거? 머리가 떨어지고 안 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배우고 남보다 더 가진 사람들에서 더 큰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환경과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은 늘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팔복경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도 앞에 다섯 가지의 복과 전부 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거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좀 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팔복교훈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이렇게 도전을 받는 구절이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은요 거의 전부 다 pure in hear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pure in heart 마음이 순수하다 마음이 순전하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순수하다 오늘 그 의미가 뭘까? 한 가지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뜻은요 마음이 섞여져 있지 않다 unmixed 마음이 섞여져 있지 않다 나뉘어져 있지 않았다 undivided 나뉘어지자 이런저런 생각은 나뉘어지지 않았다 마음이 한 가지다 영어로 single-minded 마음이 한 가지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속임수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예? 속여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게 바로 속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저는 속여본 적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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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른 사람들 속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 속일 때 어떻게 계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속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나요? 아주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카드 놀이를 해보셨나요? 카드. 카드 놀이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교양 있는 편이라 그래가지고 고스톱을 쳐보셨나요? 포커를 쳐보셨나요? 물론 게임으로요. 예, 우리 친구들하고 예, 고스톱을 치고 포커를 미나투 쳐보셨죠? 예. 그럴 때 예? 내가 갖고 있는 그 카드를 다 보여주나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안 갖고 있는 것처럼 안 갖고 있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반대로 갖고 있는 것도 안 갖고 있는 것처럼 안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있는 것처럼 예. 이게 바로 속이는 마음. 속이는 마음은 하나일 수가 없어요. 속이는 마음은 둘입니다. 아니 속이는 마음은 둘 이상입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마음은 속이는 마음이요. 나뉘어진 마음이요. 섞인 마음이요. 가면을 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이 섞이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섞이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앞뒤가 다르지 않고 예? 하나인 그런 마음을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데요. 섞여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단 하나의 싱글 마인드 일편단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근데 그건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 좋아하시지 않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순전하지 않고 아주 속다르고 겉다르고 마음이 시꺼먼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들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뭐 할아버지가 돼서 우리 새로 태어난 생명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게 여러분들 이제 얼마든지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보면서 황홀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를 보면 황홀해요. 예? 예? 마음이 풀어지고 묶여졌던 마음이 확 열리고 애들을 보면 황홀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 조금 해서요. 예? 여러분들 만화 가운데 그런 만화가 있어요. 몸은 아기 몸인데 몸은 아기예요. 예? 푸동푸동한 아기. 날개가 달려져 있어요. 머리는 뭐예요, 근데? 아주 교활한 사기꾼의 머리. 그런 만화를 보신 적 있나요? 괜찮으세요? 사랑스러우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예? 아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황홀해지고 마음이 열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는 잘 안 보이는 우리에게는 옛날엔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많이 놓쳐지고 있는 그 깨끗함 순수한 모습을 애들한테서 볼 때 황홀해지고 우리 마음문이 열리는 것 아닐까요? 자, 우리가 아기를 보는데 어떤 아기를 보는데 아기가 많이 쳐다보면서 예? 어떻게 하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어른을 속여먹을까? 라고 그게 읽혀지게 된다면 그 얘기가 좋겠어요? 아무리 얘기지만 그렇진 않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아기를 볼 때 예, 그 마음이 참 기분이 좋고 뭐라 그럴까요? 황홀해지는 이유는 야, 이 나에게는 없는 깨끗함, 순수함이 아기에게 있구나.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순전한 사람을 보면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의미로? 좋은 의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큰일 나요. 좋은 의미로. 예? 복이 쏟아져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요. 무슨 복을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본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못 본다.
비극, 비극이죠. 예?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맨 눈앞에 보면서 그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예? 우리의 그 뭐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못 본다. 비극, 비극이 아닐까요? 하나님 믿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근데 누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섞이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예? 순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 여기서 이것이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볼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함이 필요하다. 그거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을 또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묵상할까요?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줘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안 보여주시지? 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내 마음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안 보여주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여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시하시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저 산 하늘 꼭대기에서 니네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올라와라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좋아해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못 본다면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누가 보게 된다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외모가 깨끗한 사람이요? 잘난 사람이요?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충분하게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안 보인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일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맨날 보이는 세상만 보인다고 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요? 예,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설교 한번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설교였어요. 근데 그 설교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눈에 뭐가 보였던가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성난 유대인들 군중만 보였을까요? 날아오는 돌만 보였을까요? 아니요. 그 스데반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였고요.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인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충분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지만 그때는 완벽하게 볼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한다면,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한다면, 마음이 순수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을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 세상, 예? 내 마음을 예? 불결하게 만드는 이 모든 세상, 보면 볼수록 요즘 신문과 모든 것들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깨끗해지기는커녕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고 불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여러 번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구나. 모르겠어요. 불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예, 면벽을 하고 예, 수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기독교는 뭐예요? 내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구나.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게 뭐예요? 그냥 성령님이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고 내가 여전히 핸들 붙잡고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한테 내가 앉아있는 그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을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때 그분이 나가실 때 그분이 나가실 때 예?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짐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성령 충만이 대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교동문도 읽었습니다. 주의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말씀을 따라 삼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순종,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순종 못해요. 성령 충만이 대답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속임수와 더러운 것과 이중적인 것들을 내쫓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냥 모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가 앉아있는 그 운전대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보여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한테 보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한테 보입니다. 제가 성장했던 모 교회에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노 전도사님 아주 뭐 키가 너무 작고 모습도 아주 볼품이 없으신데 뭐 아직까지도 우리가 왜 판단을 놓치게 되죠? 우리가 왜 나뉘어지게 되죠? 생각이? 우리가 왜 마음이 섞이게 되죠? 전부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섞이고 이 싱글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는 건 전부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노 전도사님 이분이요 진짜 싱글 마인드예요.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욕심이 말이죠 많이 드러나요 그냥. 예, 우리 너무 답답하신 면도 있는데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내 욕심이 뭔지가 그냥 보여요 그냥 드러납니다. 자 그런 거 보면서 와 정말 마음이 깨끗하니까. 나한테 굉장히 숨겨진 욕심까지도 그게 참 그분 앞에서는 예, 드러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한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청결한 깨끗한 순전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지의 마음 가지심으로 하나님을 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기쁨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팔복 가운데 여섯 번째 복 하나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뉘어지지 않고 섞이지 않는 그런 단 한 가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게 될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